우리 지역의 알것 같은 정보만 골라 전해드리는 간추린 성모마을 뉴스 7월 첫째 주 소식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역사와 예술의 마을 성북구에서 가장 아름다운 짓 하면 떠오르는 집 바로 최순우 옛집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최순우 옛집에서 준비한 성북동 알아가기 일환으로 서울 성곽 답사를 떠난다고 합니다. 7월 14일 오전 11시에 출발하는 이번 답사는 최순우 옛집에서 시작으로 만해 심호장까지 총 1시간 코스입니다. 이번 답사에는 북적 마을도 함께 방문하여 성곽과 성곽 인근 사람들의 이야기를 살펴본다고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청소년에게 10만 원을 쥐어준다면 과연 무엇을 할까요? 청소년과 공감을 만들어가는 모임 청공만모에서는 내 멋대로 10만 원이라는 10만 원 프로젝트를 함께할 청소년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10대 개인 또는 팀에게 10만 원 활동비와 공간을 제공하여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스스로 운영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돕는 목적으로 모집 기간은 6월 27일부터 7월 15일까지라고 합니다. 10대 청소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예비 부부 교실이 성북 가족센터 주관으로 온라인 줌을 통해 7월 9일, 16일 토요일에 열린다고 합니다. 예비 부부 교실은 성격 유형 검사를 통해 각자의 성격 유형을 찾아서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행복한 커플 대화법도 알아가고 또 성 역할 및 고정관념 진단도 한다고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삼청각과 이웃하고 있는 성북구립미술관 소작품 및 소장 작가들의 작품들을 전시한다고 합니다. 성북구의 자랑거리인 한국과의 구심점 역할을 한 서세옥 작가님의 작품들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그 8월 28일까지고 삼청각 취안당에서 전시도 감상하며 북악산 자연과 아름다운 한옥들 속에서 모처럼 힐링하시면 어떨까요? 마지막 소식입니다. 주민자치의 소식인데요. 요즘 마스크 쓰는 건 필수가 되어버렸죠? 하지만 그 마스크가 환경오염의 새로운 주범이 되어버렸습니다. 국내 마스크 생산량이 60억 장 이상이고 최소 2만 4천 톤 이상 마스크 폐기물이 발생한다는 건데요. 하여 도남일동 주민자치회에서 폐마스크 재활용 공익사업을 시작한답니다. 마스크의 코핀을 제거한 후 수거함에 배출하시면 코핀 5개당 새 마스크 한 장으로 교환해준다고 합니다. 또 종암동에서는 마을 팩모아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요. 역시 우유팩을 모아오시면 재활용 화장지로 바꿔준다고 합니다. 많은 주민 여러분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7월 첫째 주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